수술 후에 굉장히 아마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열 문제가 있으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이성환 목사님에서 특별히 또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금방 내놨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세상받은 후 세상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지겠네. 우리 겟세마네에 속한 우리 원우들 또 교수님들 우리 코로나부터 이겨내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겟세마네 신학교를 사용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방송과 모든 강의가 원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우들에게 모든 사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강의 받고 강의 듣고 또 공부하는 데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같이 한 다음에 우리 정인철 목사님 대표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야!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감춰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덮어주셔서 큰 권능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교수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함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강의할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많은 육신 연약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원어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돼지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덮어주시옵소서. 온전을 나시도록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덮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운항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한 목사님 기억하시고 대장암 수술 위해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교환돼 하나님 역사에서 살아나는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돌봤던 우리의 심령도 깨뜨려주시고 우리 안에 너무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절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원어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의되는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전수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는 분도 앞에 하나님 도와주고 여러분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한 사람을 흔들어 다치고 코로나 가운데 있을 우리 모두 하나님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전수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창설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신학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님의 심장을 전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게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이 시대의 횃불같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영의 차원을 열어 4차원의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배움받고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뜨거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세상 질병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여.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만병의 치유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루속히 쾌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서 믿음에서 간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하게 되어 이 시대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짐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신학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맡기신 우리 총장님께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덮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설계해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이 체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잡혀서 이 시대의 시대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겟세마네 신학교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햇불 같은 신학교로 많은 교회와 이 교계와 신학계와 세계를 이끄는 놀라운 신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신학교로서 하나의 꿈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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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동은 봉고차 저기 스타렉스하고 자동차 한 대, 승용차 한 대하고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한 시간. 그리고 오후 강의는 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줌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